지금 현재 오픈 저희가 소프트 오픈이지만 오시면은 저희가 많은 선물을 지금 준비해놨으니까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십시오. 네. 프리미엄 코리안 푸드 울타리 라스베가스. 드디어 라스베가스 상륙. 기다리고 기다리던 울타리몰. 프리미엄 한국 음식 최저가 상품 엄선한 울타리 라스베가스. 어떤 핫한 상품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헬로 미미.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오셨어요? 오늘은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울타리몰 라스베가스 지점에 나와봤습니다. 와, 울타리몰이 뭐 하는 곳이에요? 보통 울타리가 내가 알기로는 온라인 쇼핑몰이잖아. 네, 맞습니다. 원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서 우리가 집에서 시켜먹는 걸로 유명했는데 네. 이번에는 아예 매장을 오픈하셨대요. 와,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위치는 어디였죠? 저희가? 위치는 바로 저기 홈쇼핑몰에서 바로 옆 가게입니다. 그렇죠. 네. 홈쇼핑 몰에 있고 네.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네. 여기서 옆옆몰이 또 H마트 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울타리몰에 와봤죠? 네. 자, 그랜드 오프닝은 아니고 소프트 오프닝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랜드 오프닝은 그럼 몇월 며칠 날 하나요? 12월 22일 날 그랜드 오프닝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볼까요? 네. 네, 들어갈게요. 해피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장식을 해놓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에서 홈쇼핑 월드와 울타리몰의 소식을 더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이렇게 QR코드 찍으시면 뭐가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 택배 이렇게. 네. 어쨌든 간에 저희는 라스베가스에 오프라인 매장이 네. 생겼습니다. 네. 완전 희소식입니다. 네. 참고로 영업시간은 Monday through Sunday. 오, 주 7일. 좋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볼게요.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울타리몰이. 어, 벌써 바글바글 하는 사람들이. 와. 어이구, 소프트 오프닝인데 벌써부터 와, 이렇게. 라스베가스 핫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아, 좋습니다. 네. 아, 이거 사람이 좀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민망하지만 한번 그냥 쑤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장이 생겼군요. 뭐가 많네. 네. 자, 먼저 일단 크게 일단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떡 간식류가 있고, 신상 코너가 있고, 즉석 식품이 있고, 해산물이 있고, 또 즉석 식품도 있고요. 아, 그리고 육류도 있고, 음료. 그리고 여기 고기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제품 가격별로 네. 자세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이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냉동식품이 너무 궁금해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부장님 계신다. 역시 세일즈 중대. 부장님한테 아싸리 그냥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아, 그래요. 부장님 빨리 찾아와봐. 인사드려봐. 부장님, 아, 잘 지내셨습니까, 부장님? 지냈습니다. 아, 또 이쪽으로 이사 오셨네요. 네, 좋으셨군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아싸리 그냥... 감사합니다. 아, 그럼 아싸리 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어디서부터 많은 분들이 너무나 몇 달 동안 네. 두 달 동안 다들 구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우리 울타리몰의 음식들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는 더 많은 지금 한 260가지 정도 아, 저희가 음식을 여기다 일단은 네. 최대한 해놨는데 예예. 앞으로 더 늘려서 한 500가지 만들 거거든요. 네, 500가지요?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음식을 200가지 이상을 지금 저희가 갖춰놓은 거니까 네네. 한번 보시고서는 네. 네. 정확하게 그러면 그랜드 오프닝이 며칠이 지신가요? 저희 지금 현재는 소프트 오픈이고요. 아, 그랜드 오픈은 저희가 다음 달인 11월 22일 날 땡스입이 네. 조금 전에 오픈으로 저희가 한국에 저희가 지금 어떤 컨셉이냐면 네. 한국의 편의점처럼 네. 하물며 여기서 전자레인지나 아니면은 뜨거운 물이 있어서 예. 라면 같은 거 물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핫바 같은 거 데펴가지고 아. 밖에서 먹을 수 있게끔 테이블이랑 아, 있긴 네, 여기 의자. 하나 있긴 렌즈가 있긴 네, 있더라고요. 일단은 현재 하나는 갖다 놨는데 예. 저희가 지금 뜨거운 물 온탕기는 예. 아직 시품 중입니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부터 한번 살짝 둘러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울타리몰 음식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저보다도 더 울타리 음식에서 찐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요? 네. 어느 분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분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보겠습니다. 아, 예. 여기 오셔서 살짝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분이 아마 이 음식에 대해서 저보다 디테일하고 맛있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하고 제가 바톤 터치를 해서 아 좋습니다. 하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다 인디비주얼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따로 이렇게 놓기실 필요 없이 그냥 상온에 한 2, 30분 있으면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하고. 가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 이게 27불 27불 정도 오케이 기장님 값인데 많이 함께 드실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쪽이 거의 다 떡류 네. 쪽이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딸기도 네. 있고 블루베리도 있어요. 여자들이 아~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게 왜 찹쌀같이 유통기간이 2026년까지면 오래가네. 네, 다 냉동이니까. 아, 그렇군요. 다 각각 낱개 포장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유명한 호두과자도 있습니다. 아, 호두과자. 낱개 포장다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선물용으로 많이들 하세요. 송편도 있고. 네, 송편 가을에 꼭 먹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꿀떡. 꿀떡.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꿀떡. 이거 아~ 조그만데 안에 꿀 들어 있는 거. 그다음 네. 요거는 네. 서울에서 나온 네. 크림빵이에요. 아, 이게 서울이요? 네, 네, 요즘에 핫 아이템이죠. 네. 근데 저게 크림이 너무 달면 네. 다들 안 좋아하시는데. 어, 진짜 이거 그리웠던 이거. 네. 서울이요. 너무 맛있어요. 그다음 감말랭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잘라서 살짝 말린 거고 요거는 통째로. 통째로. 네.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거의 25불에서 26불이니까. 붕어빵도 있고. 붕어빵은 정말 제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붕어빵을 아는데 네. 그 맛이에요. 그래요? 네. 와. 부터 꼬리까지 같이 들어있다고요. 바나나 라이스 케이크도 있고 네. 와 떡 종류 많습니다. 네. 저기 떡 위에는 뭐뭐가 있나요? 보시면은 건나물도 있고요. 요거 고사.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 이게 기가 막혀. 이거 그냥 물만 네. 타면 되는 거예요? 저걸로 곱게 먹어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물로 타서 콩콩을 만드시고 무시만 살피시면 돼요. 보라지 네. 곤드레 만드레 이거는 전통 참기름도 있고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꽃게? 네, 백지장인데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진하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나물 무치실 때 거의 실내 안치 맛이 완전히 달라지죠. 생 들기름. 네. 이거. 이건 들기름이고요. 아, 참기름이고. 맛있겠다. 그다음 저희 이번에 새로 들어온 도라지 전과. 도라지 전과. 그 육아 같은데 약간 촉촉한 바사라고. 아, 그럼 저게 육아가 도라지.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맛있고 유명해지고요. 이거는 보니까 요거트 만드는 파우더고. 네, 파우더니까 그냥 섞으시면. 그럼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예요? 네. 요거트 아이스크림. 나물밥도 있고. 네. 저희가 많이 추천해드리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나물밥을 좋아하시는데 네. 나물을 불리거나 하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예. 쌀을 다 씻으세요. 아. 완전히 씻으신 다음에 거기다 그냥 한 팩을 써서 넣으신 다음에 바꾸실 때 흘릴 필요 없고 씻을 필요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9분인데 한 박스에 3팩이 들어있어요. 아 그럼 한 번에 한 팩이 많이 많기 때문에 5, 6분 정도라고 생각해요. 어머 귀찮아요. 약과도 있고 아 여기 저희 모친 저희 어머니가 약과 좋아하시는데 아 오케이 8불 99 약과는 딱딱하지 않아서 더 좋고요. 그래요? 아 진짜 그렇네. 부드럽네요. 그럼 아이스크림 위에다 얹어먹으면 맛있겠죠? 이게 수제 두부 과자 고기 모든 종류가 다 있다. 네. 일단은 생도 있고 양념도 있고 고추장 양념. 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네. 이런 거는 우삼겹이에요. 오. 네 우삼겹. 오케이.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잘 먹는 차돌박이. 차돌박이. 너무 좋아하죠. 가격은 대략 한. 이거... 30불 때 네. 예.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 춘천닭갈비 오 춘천닭갈비 저희가 그래요? 여기에는 네. 야채 색깔도 네 함께 잡수면 돼요. 떡이랑 고구마랑 깻잎을 넣으면 더 맛있죠? 네. 그 다음은 보니까 불고기가 또 있네요. 불고기도 있고요. 이거는 네. 뭐 양고기 네 소불고기예요. 아 네. 그다음에 매운 돼지 부족이 네 고추장 네
이것도 네 고추장으로 되어 있는 돼지고기.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항정살. 항정살. 네. 분들은 항정살 최고예요. 네. 네, 쌈싸먹기 최고예요. 네. 그다음 저희가 건강을 더 위한 오리 불고기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저희 이거 새로 들어온 아이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야채 같이 넣으셔도 되고 네. 삼겹살은 보시면 큰 삼겹. 오, 이거는 홍. 수육. 수육. 네. 네, 좋은 수육용이고요. 또 하나는 슬라이스 삼겹살. 같은 건데 슬라이스만 된 거. 네. 아이고 이거 조, 맛있겠다. 아 이거 김치, 김치랑 같이. 딱 삼겹 한 원, 투, 쓰리 삼겹. 양이 많네요. 양이 많아요. 순제 오리고기도 있고. 아 그다음 요거 소세지. 소세지가 저희가 좀 이렇게 좀 느끼한 맛도 있는데 칼칼한 소세지. 헤이 스파이시. 한국 양념. 딱.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죠. 좋습니다. 네. 아, 대패 삼겹. 그 대패 삼겹. 아, 대패 삼겹. 얇게. 네. 얇게. 네. 네. 배고파요. 네. 저도 맛있으니까. 네. 자, 다음 옆에는. 장아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복. 아, 이거는 정말 맛있어요. 버섯 마주. 네. 그 다음에 오징어. 쭈꾸미.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볶음장. 만능 볶음장. 네. 10불 주시고. 그다음 장아찌는 저희 제가 방송 것도 맛있지만 깻잎 장아찌. 장아찌. 아. 양념 깻잎은 또 많이 드시는데. 네. 여기는 막 음료들. 네, 새로운 음료들이 있고요. 연소하는 뭐예요? 아 저희 이거 사은품이에요. 네. 사은품이요? 네. 저희가 이거를 한 500개를 만들었는데. 아 그래요? 아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네. 보여주세요. 뭐 네, 뭐예요? 바나나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몸에 좋은 국물빵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 종류가 많네. 네, 모두 다 드릴게요.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드릴게요. 아~ 이렇게 유자 스님도 있어요. 아~ 누가 하면 뻑뻑하시니까 16가지. 네. 네. 김밥도 많고. 기, 아, 김밥, 냉동 김밥. 네, 냉동 김밥. 근데 비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 비건 김밥. 그럼요. 사람들 네. 건강 챙긴다고. 네.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생선, 갈치. 저 이거? 저 이거 너무. 뭐야 이거? 저 이거 이거요. 이거 뭐야 이거? 드디어 사가야 돼. 예. 드디어 이거 뭐야 이거? 미국에서 오호리 돼지. 아, 그 순대, 순대. 네, 순대. 그러면 이거 여기 떡볶이 하나 사서 이거 그냥 같이 이렇게 이거 다 요리가 되어 있는 거구나. 네, 다 되어 있어. 이거 배우기만 해.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전자레인지에도 되어 있습니다. 10불. 아, 10불고. 아, 좋습니다. 괜찮죠. 떡 있고. 네. 와, 그다음에 저희가 네. 요거가 이게 뭐야? 목살. 장어예요. 장어요? 근데 장어를 집에서 드시기가 너무 불편한데 네. 여기서 사가신 분이 어떻게 드셨나요? 장어가 두 마리 있고요. 네. 구이용이에요? 구이용이라서 안에 술까지 있어요. 와. 생강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손님 초대할 때 네, 장어 구이 집에 오 마이 갓. 아, 우리 오늘 아가가 생기지 않을까. 이거 한 15개 사가야 되겠다. 이건 가격이 어떻게 되죠? 84불 구조. 84불 구조. 근데 이게 장어값이 원체 비싼데 그렇죠. 두 마리가 들어있는데 네. 손님 초대 메뉴를 따네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곱창도 하나 있고. 네 곱창도 있습니다. 11버그밖에 안 하네. 안 주고 딱 그리고 전복. 전복.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생선? 이면수. 이면수예요. 안에 몇 마리나 가격이 이렇게 11불이시고 12마리 또 또 그러니까 메뉴에 보시면 갑오징어도 아 갑오징어가 있네. 갑오징어가 저희가 이거 썰먹어도 괜찮네. 맛있어요. 이거 17불이시고 와 너무 괜찮다. 또 옆에 보니까 또 잣죽도 있고 맛밤도 있고 아까 봤었던 거. 그럼 이쪽에 또 즉석식품만 보겠습니다. 네 저희 그냥 대원만 드시면 되는 네. 즉석 식품이 제일 많고요. 코다리 냉면. 네. 속초에는 또 코다리 냉면이 유명하니까.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물냉도 있고 비냉도 있습니다. 쫄면 있고 물냉면. 맛있겠다. 네. 이거는 뭐죠? 홍야 짬뽕. 홍야 짬뽕. 짜장. 네. 식당 안 가셔도 돼요. 진짜요? 네. 중국보다 맛있나요? 진짜요? 네. 와. 식당 안 가시면 돼요. 너무 와. 좋은 거를 소개시켜 주셨다고 순수 사골도 파시고 칼국수 파시고 도가니탕 그냥 끓이시면 돼. 안에 도가니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고기까지 몇 개인가요? 얘는 얼마일까요? 제가 34불 맞으라. 몇 인분 정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4, 5인분 드시는데 양이 많으신 분은 한 3인분? 그다음에 보니까 낙지, 쭈꾸미 하는 쭈꾸미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동태탕이다. 네. 와.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것이 동태탕이다. 와, 맛있을 것 같아. 정말 편리하게 울타리가 참 편리한 게. 저 하남 좋아해요. 하남. 조금이. 어, 꼬막 비빔. 대박. 일단 복두 비빔떡이 이번에도 들어왔고요. 아까 그래서 낙지 연포탕. 미쳤죠. 누룽지탕. 짬뽕. 와, 여기 다 이 섹션 고기 섹션에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냉동고를 그냥 집으로 가져가요. 히히. 네. 네. 자, 이제 해산물. 미미가 좋아하겠네.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 프리미엄은 네. 지금 저희가 약간 다섯 개 찍어서 이 색깔 틀린 거는 차이점이 뭐예요? 알이 많아요. 이게 알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 가격이 살짝 비싸겠네요. 알이 많으면. 근데 지금 조금 세일해서. 아. 미국에서 제일 싼가요? 압구정 낙지. 네. 저희가 자주 하고 온라인. 뭐 많이 낙지죠. 온라인보다 싸대요. 네. 김치만. 아 진짜요? 네. 온라인에서 온라인 하는 거보다. 네. 어. 온라인보다 참 소라자. 세척 대기. 홍어무침. 삼합 말고에. 그 냄새 안 나는 거야? 식사가면은 많이 드세요. 아, 그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먹을 수 있어요. 양념게장도 있고. 네. 그다음 이거 돈까스. 치즈 돈까스. 네. 새로 들어온 아이. 안에 치즈가 그럼 모짜렐라 치즈가. 11만 9천. 가격 너무 좋습니다. 그냥 튀기시면. 한 네 덩어리 세 덩어리 들어있구나. 오, 근데 가격이 11만 9천이네. 진짜? 어, 어, 이거 저희가 저번에 옆에서 사갖고 와서. 아, 네. 근데. 이건 울타리 와, 브랜드 맞아요. 명품 찰수인데 울타리 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 슬라이스 되어 있는 것도 바로 데워서 드시면 어 청국장도 있고요 청국장 오 다섯 개나 들어 있어요 유명한 게 이 회사에 한 아래 하나씩 또 파는데 냄새가 안 나요? 네. 아 근데 청국장은 냄새가 좀 나야 되지 않나? 약간 나는데 구수하네요 백 명란젓이고요, 오징어젓, 멍게젓도 있어요. 멍게젓. 그 다음에 명란젓. 크, 이 밥도둑. 저 밑에 낙지? 야, 이거 그때 겁나게 맛있게 먹었는데 네, 순살게장.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비건만두. 비건만두가 이제 두 종류로 들어와 있고요. 김치만두, 버섯만두. 아, 봐. 낙지가 들어 있어요. 투명한 낙지. 우와, 낙지만두. 네, 낙지만두. 피가 되게 틀려요, 다른 거. 피가 왜 저거 생각하면 너무. 김선 같다 보니까 아, 그런 그럼 또 다른 또 즉석 식품을 한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떡볶이거든요 맞습니다 떡볶이가 다 모여 있어요 이제. 한번 볼게요 와 삼국이네 떡볶이 있고요 아, 치즈 이거 있고? 그때 먹어봤거든요 네, 마음이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박막내 할머니가 만드신 치즈 떡볶이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네, 치즈예요? 유튜버 중에 예. 가장 유명한 아 진짜? 네 어, 이분이 오셨구나 네. 그럼 이거 또 뭐겠지 떡볶이집 어, 다 다른 대략 가격이 뭐 13대 10불대 좋네요 가격도 어 종류가 오, 우아한 오감떡볶이는 밀떡이에요? 네 예, 밀떡이에요 어 밀떡 좋아요 보통만 있고 쌀떡볶이고 아 종류별로 있어서 네. 너무 좋네요 여, 순살 연어구이 김말이 김말이 있다 김말이 여기 그러면은 떡볶이랑 어? 잠깐만 네. 김말이가 왜 이렇게 599 밖에 안 해요? 네 왔다 아 팥쥬 공식이가 좀 많이 들어있다고 네. 어? 전복주 단팥 죽줄도 많고 천전 영양밥 연잎밥 저거는 그럼 찜통에 찌면 돼요? 네 근데 어떤 분은 가리비살도 있고 아 간편하게 네. 여기는 프레쉬 코너입니다 프레쉬 코너 자 그러면 이쪽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호박 인절미 떡이 또 있고 바람 났네 붕어빵 붕어빵이 사이즈가 이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거를 먹어보고 네. 더 맛있으면 그때 와서 네. 18불, 10불 정도 되고 밑에는 사은품 네, 네. 아 뒤에는 진짜 보리굴비 세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 네. 한동을 꺼내겠습니다 명품 네, 보리굴비 명품 기프트 세트 우와, 아, 너무 좋네요 가격은 얼마고 몇 마리 정도 있나요? 이게? 저희가 이게 141불 99고 한 그래도 한 20마리 여기 보면 진공백 네 다섯 한국 영광 밥상포에 다섯 그러면 몇 개죠? 그러면 100개네 100개요? 100마리? 그건 아닌가 네네네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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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0개인 줄 알았더니 두 미 곱하기 다섯 개 열 마리.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근데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진짜 선물하기 좋다. 예. 옆쪽에는 아이 송씨. 이거는 얼브는 연어, 연어구인 것 같고. 이거 마카롱이네요? 예, 저희 마카롱이 뚱카롱이라고 요즘 유행하잖아요. 뭐라고요? 똥이요? 뚱카롱. 아, 뚱카롱. 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두셨는데요. 아, 이게 두껍네. 진짜 뚱뚱하다고 해서 뚱이에요. 네. 과일도 들어갔네. 네. 와, 너무 예쁘다. 얼마 정도예요, 이거는? 요게 4개 15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팩에. 네, 한 팩에. 이것도 선물하기 좋겠다. 네. 기존에 있는 저희 마카롱으로 저희가 이거다 테스트 해봤는데 크림이 달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달아서 보시는 분들인데 이거 좀 너무 안 달고 카스테라 종류도 있고. 처음 봤나요? 핫바이도 있고. 여기는 또 사은품이고. 네. 여기는 아, 떡이 아까 저기 있던 거랑 비슷한 류들. 이거 경주에서 좀 유명한데. 뭐라고요? 경주에서 되게 유명한 빵인데 네. 초코맛이 생겼어요. 근데 저기 안에 팥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경주에서만 호두 과자인데 다른 모양인 거죠? 호두 과자는 안에 호두가 들어있고 경주빵은 보통 경주. 아 두껍고 커요. 많이 들어있나 보다. 맞아요. 예. 20개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자 여기는 아까 봤던 떡들이 더. 그다음 이건 처음 봤어요. 이거요. 뭐뭐뭐쓸 수 있겠다. 이거 옛날 때는 어머니가 식혜가지고 해주시는 그냥 옛날 떡 같은데 그 안에 안 보관하고 하나도 안 달고 소주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조청 꿀을 찍어 드시는 꿀 찍어 먹으면 네. 너무 아이디어.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싹 돌았고 저 벽에 또 뭐가 있는데 지금 손님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자 손님이 좀 빠진 관계로 살짝 구경했습니다. 이거는 뭐죠? 저건 뭐예요? 아니 이거가 피부로 아 세트로도 팔고 그냥 낱개로도 지금 아 같은 건가요? 네 같은 거예요. 아, 지금 이런 거. 그래서 세트에는 4개 팩이 들어가요. 이 안에 4개 이거는 액 아 파우더구나. 베이스에 이것도 액체로 네. 물에 타 먹으면은 아 그럼요. 칡즙 사과 주스 유자 이건 다이어트 선물 세트 그거 아까 보세요. 아 번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진액도 있고 예 보니자도 있고 아, 약통이 지금 새로 들어왔는데 이게 서울대에서 인증을 하고 서울대 기술진이 만들었대요. 서울대에서 네, 만든 그렇네. 서울대학교 보증이 되는 거고 어? 가바쌀도 네. 있고 가바쌀 그다음에 여주쌀 선택 쌀 그다음 여주쌀 그 유명한 여주쌀 전통 참기름 벌꿀 벌꿀 이건 뭐야? 도라지 그다음 고춧가루도 있고 매운맛? 안 매운맛 하나는 그러니까 뿅김인데 이름이 왜 이렇게 귀여워요? 먹으면 뿅 간다 하면 또 싫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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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간다 그래서 하나는 조미된 거고 이거는 생김인 거 아 생김인데 네. 아, 생김 부어 네, 생김 부어서 간장 네 이건 이건 이거 사서 여기서 먹는 네 한국의 편의점 사용 하시면 되고 편의점 네 그래서 여기가 온탁기를 주는 거고 네 그럼 바로 여기서 구입하셔가지고 아 네, 테스팅도 해볼 수 있고 아 그러면 김밥이나 네, 이런 거 간단한 간식 아니면 간단한 런치 정도 아, 괜찮네요 네. 아 구경 너무 잘했습니다 네 너무 알찬 것 같네요 네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저희도 곧 한번 편하게 옷 입고 장고로 한번 오겠습니다 네 장바구니 좀 준비해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 지금 현재 오픈 저희가 소프트 오픈이지만 오시면은 저희가 많은 선물을 지금 준비해놨으니까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십시오. 네, 울타리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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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거 보냉백도 그냥 회로 주신다고요? 지금 회 우리 오픈. 이거 언제까지요? 저희가 사은품을 받아가는데 여기다가 아예 그냥 이건 선착순. 선착순. 네. 빨리 오셔야 되겠다. 네. 아, 이거 좀 궁금하다.